오늘 니로 차량입니다. 니로. 니로 차량 지금 고스트 알파 100이 12장인가 되어 있는데 또 추가로 하고 싶다고 하셔서 방문을 했습니다. 이미 뭐 할 만큼 하셔서 그만하셔도 된다고 했는데 그래도 또 욕심이 생기신다고 1차 2차에 걸쳐서 고스트 알파 100에는 흡기 100에는 총 12장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장착 전에 제가 지금 테스트장 한번 하고 있습니다. 주행 좋고요. 약 500m 전단에서 신호와 과속에 주의하십시오. 제한 속도 60km입니다. 이미 저희 거를 지금 저희 제품을 웬만큼 하실 만큼 다 하신 고객님이세요. 그래서 저희 고스트 알파 100기가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고객분들이 한번 장착하시면 한 번에 끝나지 않고 추가적으로 자꾸 장착을 좀 하시려고 합니다. 뭐 영상에서 기존 고객들이 또 오늘은 몇 장 했네, 오늘은 몇 장 더 했네 하는 걸 보시고 좀 더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도 맞지만 오늘 고객님하고도 통화할 때 저는 말씀드렸어요. 좀 더 타시다가 하셔라. 심심할 때 하시면 된다 했는데 또 시간 난 김에 오신다고 하셔가지고 아마 이 니로 고객님도 저희 매장에는 한 7~8번은 방문하셔서 순차적으로 저희 제품들을 다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은 고스트 알파 100이 6장 더 추가 장착할 겁니다. 이미 지금도 엑셀레이터하려고 발만 운전하는데도 잘 나가요. 이제 고객님이 좀 더 하고 싶다고 하니 또 들어가서 6장 더 추가 작업할 겁니다. 여기서 유턴해서 내려가서 장착하고 저희 고객님도 이미 저희 제품에 대해서 신뢰나 믿음은 충분히 있는 부분이어서 테스트 주행을 잘 안 하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장착 전에 지금 차 상태 어떤지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장착 후에 또 어떻게 바뀌는지 느껴보려고 합니다. 지금 에어컨도 켜고 튀고 왔는데 차 지금 니로 같지가 않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니로가 좀 저희 제품이 장착 안 했을 때 순전 상태에는 힘이 좀 많이 딸리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만 해도 CC도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많이 업그레이드 돼서 좋은 상태인데 조금 더 아쉽다. 그래서 또 조금 더 해보고 싶다. 그래서 6장 더 추가하게 되면 아마 18장이 될 거예요. 들어가서 작업 이후에 또 한번 타보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겠습니다. 저희 고객님들은 장착하고 굳이 타볼 필요 없다. 이미 효과는 알고 있으니 내가 타보면서 전화를 주겠다.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고객님도 아마 테스트 주행은 따로 별도로 저희랑 안 하실 거고요. 지금 부천에서 여기 오시면서 얼마나 타고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평균 연비가 25.8km 찍혀 있네요. 25.8km. 물론 저희 걸 장착을 해서 연비가 무조건 막 엄청나게 좋아진다 이런 말씀은 안 드릴게요. 또 내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똑같은 차량에 똑같은 그 조합 장착으로 장착을 해도 어떤 차 같은 경우에는 연비에 많은 효율적으로 효과를 많이 보고 있다는 부분도 있고 어떤 차량은 출력이 너무 좋아졌기 때문에 난 연비하고 상관없이 차 타는데 불편함 없이 너무 좋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고객님들의 성향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느끼는 갭 차이라든가 또 고객님의 운전 스타일 그리고 차량의 경정비 상태 지금 엑셀만 뗄 때도 이렇게 튀어나가요. 지금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지금 그런 상태에 따라서 효과의 차이가 조금씩 있다 보니 저희는 뭐 이렇게 좋았다 이런 말씀들을 잘 안 드리는 부분이고요. 뭐 업체에서는 뭐 또 며칠 전에 영상 보니까 연비가 104%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 차량 가지고 계신 분들은 모두 그 업체에 가서 장착을 했으면 좋겠네요. 100% 좋아지면은 정말 저도 가서 하고 싶은데 글쎄요. 어떤 게 진실일지는 나중에 다 밝혀질 부분이고요. 자, 이따가 장착이 끝난 이후에 또 한번 테스트장으로 나오겠습니다. 니로 하이브리드 17년이고요.
기존에 코스탈파 벨기에 12장이었었는데 오늘 소음기에 4개, 이쪽 중간 홈기에 2개, 6개 추가 장착했고요. 총 요차량 12개, 18장 코스탈파 벨기 장착했습니다. 테스트장 한번 나가서 또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대기로 하이브리드 17년식 지금 코스탈파 벨기 6장 더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총 코스탈파 벨기 18장이고요. 자, 지금 또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객님은 거의 뭐 연비운전 하신다고 좀 밥지 않으시다고 하는데 코스탈파 벨기 출력이 그만큼 좋아졌는지는 테스트를 해야 되니까 좀 살짝 밟아보겠습니다. 밟았는데요. 저 속도 계기를 보여드릴 순 없지만 지금 엑셀 띄고 계속 가고 있는 거고요. 경험한급 또 많이 올라왔습니다. 항속 주행도 길어놨으니까 아마 고객님이 타보시면 아실 것 같고요. 대부분 고객님들은 오셔가지고 뭐 1차에 6장 내지는 8장, 그 다음에 뭐 또 2차에 뭐 8장 내지는 10장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최소한 다 열몇 장씩은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 고객님도 뭐 저희 제품 나올 때마다, 신제품 나올 때마다 다 추가로 하셨던 고객님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원래 사실은 저는 그랬습니다. 더 타보시다 오시라고. 근데 시간이 난 김에 와서 또 추가를 해야 되는데 몇 장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시길래 일단 6장만 더 추가하시라고 했고요. 그래서 오늘 총 18장입니다 가속도가 상당히 좋아져요. 이 배기음을 들려드리려면 좀 밟아야 되는데 이따 유턴해서 조금 더 밟아보면서 배기음이 이 지금 속도 체감이 느껴집니까? 지금 잠깐 밟았는데 1km가 넘었어요. 여기서 유턴해서 살짝 한번 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뭐 코스탈파 벨기 그거 뭐 생긴 게 뭐 반달 모양으로 생겨서 뭐 알루미늄 같은데 그게 뭔 효과가 있겠냐 많이들 그렇게 얘기하시고 눈으로만 보기엔 그럴 수도 있는 오해의 여지도 있지만 그 안에 저희가 작업한 물질을 개발을 하기 위해서 또 그동안 많은 실패를 거듭해서 그 제품들을 몇 대 몇 대 몇 대 비율로 해서 이거를 어떻게 또 만들어야 효과가 나오는지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엄청나게 걸려서 만든 제품이에요. 그래서 가끔 제가 말씀드리지만 코스탈파 흡기 배기는 동종업계 어디서도 따라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자신있게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뭐 상상하는 거는 뭐 고객분들이나 시청자 여러분들의 자유인데 이 제품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저희 나름대로는 엄청난 시간이 걸렸고 지금 유턴해서 하여튼 좀 또 밟아 볼게요. 지금 밟아 볼게요 하고 제가 지금 잠깐 말씀드렸죠. 지금 100km가 넘었어요. 몇 초인지 제가 재보진 않았지만 지금 그리고 엑셀 띄고 갑니다. 그냥 저 밑에 빨간불이어서 아까 거기 잠깐 밟고 지금은 그냥 엑셀 띄고 계속 가고 있습니다. 또 그만큼 출력이 좋아진 만큼 차도 잘 나오고 하니까 브레이크를 밟아야 됩니다. 이렇게 고객님께서 가끔 좀 밟아주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거의 연비운전하고 속도는 다 지키고 다니시는 분이어서 제가 일부러 좀 밟았습니다. 지금 좀 때려 밟았더니 이 아까 제 25.8km인가 찍고 왔었는데 제가 무지 밟았거든요. 근데 저거는 또 우리는 리셋 안 합니다. 저거 좀 이따가 타시면서 또 가시면서 연비는 또 그만큼 향상이 될 거고요. 저는 지금 테스트를 하느라고 좀 밟았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좀 따라온다. 살짝 좀 밟잖아요. 아유 못 따라와요 다. 이게 니로가 이렇게 힘있게 나갈 수가 없거든요. 아무도 못 따라와요.
지금 엑셀 띄고 가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이 고객님도 뭐 항상 오셔서 장착하시고 타보고 또 연락 주신다고 하고 이러신 분이라서 그냥 지금 그냥 요 상태로 해서 고객님께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저 위에서 제가 뛰고 오니까 아까는 12km 찍혀 있었는데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우리가 13.8, 13.9, 14km, 14.1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항속주행을 많이 이용하면 저희 제품을 달든 안 달든 많이 이용하신 만큼 연비는 좋아집니다. 금방 20km 넘을 것 같고요. 고객님 가셔갖고 또 연비 보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아마 계속 또 향상됐다고 전화 주실 것 같네요. 하여튼 이상 오토브레인즈 남양주 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